네, 이번에 해볼 건 무라마나 드락사르 코르키입니다. 무라마나는 드락사르 히드라 가가지고 뒤도 드리지만 궁극기 데미지가 어떤지 한번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죽어! 나이스. 너무 아픈데? 뭐지? 잘못 들어갔다. 잘못 들어갔어. 아, W. 이게 코르키는 좀 사려서 큰 다음에 뭘 해야 돼서 할 게 초반에는 솔직히 딱히 없는 것 같아. 아든가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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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이걸 못 잡아? 한번 탑을 가야 되나? 아, 탑을 가보자. 자, 들어가자. 나이스. 개 빡치겠다 진짜. 바텍이랑 바텍 힘든데 미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봐. 나이스. 아이고, 개수도 갑자기 성능 퍼져서 2렙때 높아지긴 하는데 2렙부터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데 한번 기대만큼 나올지는 모르겠다. 솔직히 기대만큼은 안 나올 것 같아. 가자. 아, 이거 뭐지? 미드 능형? 밑으로 가자. 야! 오던가! 야, 딜 좀 나온다? 궁극기? 어? 벨코즈 안 돼! 가자, 가자! 나이스, 어우. 야, 야, 야. 치면 안 되는데? 어! 어! 케이틀린 못 잡아? 쓰고 가야겠다. 아, 들어가자. 이거지. 히트라 하자. 야. 깜짝이야. 나이스. 아, 쎄, 임마. 오. 야, 너무 아프다. 몸돌이 딜이 너무 세. 아, 까비. 아, 이게 안 죽어? 덤벼. 공변! 까비.
어딜 어? 홈보로 덤벼. 끝났다. 오, 오, 야씨. 다음에 한번 무덴도 가봐야겠다. 중국계들이 그래도 나오네. 수고하셨습니다.